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둘러싼 일련의 일들은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마치 썩은 고구마가 줄기째 뽑혀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걸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몰랐습니까? 2018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정순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습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인권감독관이 학폭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걸 모르셨다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인사 검증을 맡고 있는 한동훈 장관은 정순신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하니 더더욱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으니 정순신도 학폭 가해자인 그의 자녀도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겠죠. 이처럼 인사 추천 단계에서부터 걸러지지 않은 이유는 검사 출신이면 무조건 통과되는 검찰 프리패스 때문으로 마치 계급 사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경제 관료나 학계 출신이 주로 맡아온 금융감독원장의 윤석열 사단 출신인 이복현 검사, 법제처장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검사, 보훈처장엔 당선자 특별보좌역을 지낸 박민식 검사, 국정원 기조실장엔 김건희 여사 변호를 맡았던 조상준 검사. 윤석열 정부의 앞뒤 가리지 않는 검찰 프리패스 인사는 차고 넘칩니다. 둘째로, 인사 라인이 모조리 다 부패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던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권한을 옮겨 법무부에 신설한 인사정보관리단은 정순신의 동기인 한동훈 장관이 이끌고 있습니다. 인사 추천을 담당하는 인사기획관은 대검 출신 복두규, 인사비서관은 특수부 검사 출신 이원모, 인사를 검증하는 공직기강 비서관은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이시원 검사. 수많은 인사 참사를 겪어오면서 한두 명쯤은 교차할 법도 한데 모두 다 건재합니다. 물론 그 뒷백은 형님으로 모시는 윤석열 대통령 덕분입니까? 셋째로,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데에만 급급한 대통령실 공보라인 또한 인사 참사 책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일이어서 알기 어렵다? 검증 질문지에 본인과 가족들 중 민형사 사건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는데도 그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과거 정부처럼 사찰 수준의 검증은 불가하다? 구글링만 해도 알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뢰가 없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의뢰가 있어야만 일을 하는 흥신소입니까?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사들이 휘젓고 다니는 이 상황을 보고도 제어하지 못하는 자신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러려고 정권 잡으셨습니까? 보수의 진면목이 고작 검사 출신 몇 명에 쩔쩔 매는 겁니까? 수십 년의 역사를 지닌 정당의 실력이 몇 개월 만에 무너지는 걸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